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박형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이제 경제학이랑 행정학을 배우고 있고, 이번 45기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에 관해서는 이전에 전혀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게 되게 고민이 됐지만, 손해사정사 시험의 매력을 느껴서 이번 시험을 응시하고 인스티비 덕분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원래 금융이나 경제 쪽으로 진로를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 막연하게 준비를 하기보다는 정확한 자격증과 자격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좀 전문적인 능력을 찾게 되었고, 그중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어서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체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이 보험금을 산정하고, 이거를 이제 보험 사고가 난 분들께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에 이로운 존재가 될수 있고, 또 저의 성격에 맞게 굉장히 과학적이고 칼같이 무언가를 원칙에 맞게 일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저의 성격에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는데, 이제 다른 먼저 공부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선택하신 학원이 인스티비더라고요. 이제 규모의 경제란 말이 있는데, 어떤 규모가 커질 때그 평균 비용이 낮아진다는 얘기인데, 이제 인스티비가 가장 많이 선택됐다는 점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강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문제를 내가 틀린다고 해서 그게 다 같이 틀린다면은 그 피해가 적어지기 때문에 인스티비가 갖고 있는 규모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강사진 분들의 너무 능력이 좋다라는 평가가 정말 많았어요. 특히 윤금옥 교수님이나 박세영 교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합격 소개를 보는데 그분들의 성함이 너무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 더 알아봐야지. 샘플 강의 들어봤는데 저와 너무 잘 맞다고 생각이 돼서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은 책임근제, 재산보험, 자동차보험, 의학 이런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책임보험은 김광중 교수님을 선택을 했는데, 김광중 교수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수업 내용이 명확하고 단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공부를 할때 이제 단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김광중 교수님 같은 경우는 다른 학원 강사님들, 그리고 이제 인스티비의 다른 강사님들보다도 실무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되게 정말 잘 아신다, 박식하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공부를 할때 되게 스스로도 공부하면서 확실히 느껴져서 되게 편했습니다. 그리고 김광중 교수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모의고사를 공부할 때 이제 느꼈는데, 문제가 가장 깔끔해요. 시중에 있는 다른 모든 학원 문제들을 봐도 김광중 교수님 모의고사가 가장 깔끔하고 문제 질도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모의고사를 이제 분석을 해주실 때 각각 문제마다 합격률, 오답이 어떤 게 나오는지, 주요 오답, 주요 정답, 키워드 이런 걸다 분석을 해주시기 때문에 스스로 다시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이제 김광중 교수님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큰 틀에서 설명을 해주신다기보다는 하나하나씩 깊게 들어가셔서, 이게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저는 보험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이기도 했고, 저는 항상 큰 틀을 잡고 공부하는 편이라서 그 부분에서는 약간은 따라가는데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큰 틀을 이해하고 나서는 오히려 그게 좋다라고 생각이 돼서, 만약 보험 실무를 하셨거나 보험 공부를 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은 강의라고 생각됐습니다. 재산보험 같은 경우엔 전 윤구목 교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윤구목 교수님은 정말 섬세하고 다양하게 학생들을 보살펴 주세요. 윤구목 교수님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스티비 커리큘럼과 더해서 밴드라는 거 운영을 하시는데, 밴드에 매일 문제를 하루에 하나씩 올려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첨삭을 해주시고, 중요한 이슈나 문제들을 거기에 올려주시면서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밴드랑 커리큘럼에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 재산보험 과목 특성상 많은 범위를 적당한 깊이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깊이를 정확하게 판단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너무 넓은 넓이에 혼자 공부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구목 교수님께서도 이를 잘 이해를 해주시고 계셔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때 최대한 많은 자료와 적당한 깊이, 그리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학생들이 이해를 하게끔 도와주고 계십니다. 윤구목 교수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시험 문제, 모의고사를 풀 때도 각각의 문제를 다시 분석을 해주시고, 이 문제를 각 키워드가 어떤 정도의 영향을 갖고 있는지 다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혼자서 복습할 때마저도 교수님의 강의가 생각이 나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박세영 교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박세원 교수님의 공부 방식은 저와 정말 잘 맞아서 공부할 때 가장 재미있었고 가장 자신감이 있던 과목이었습니다. 박세원 교수님의 스타일은 큰 틀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그큰 틀에서 각 부분을 디테일을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보험 문외한이기도 했고 공부 방식의 큰 틀이 먼저 이해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세원 교수님의 방식이 너무 좋았는데요. 우선은 키워드라고 해서 한 장의 종이를 주십니다. 그큰 틀을 이해를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론을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도중에도 그 키워드 종이를 다시 가져와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길을 잃지 않고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세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문제를 내실 때그 질이 정말 좋아요. 정말 다양한 문제가 나와요. 자동차 보험인데도 이륜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아니면 자연력 기여도까지 다른 문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되게 많은 부분을 다루시는데 그런 걸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약술도 준비가 되고 아, 과목 전체에 대한 큰 이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할때 정말 안도가 된다, 마음의 걱정이 없어진다라는 마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박세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과목에 대한 공부를 넘어서 공부 방법에 대한 논의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걸 메타학습이라고 하죠. 시험지 작성법, 시험 칠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글씨체 이런 부분까지 다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공부 방법의 갈피를 못 잡는 친구들, 학생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학 이론은 정예심 교수님을 선택을 하였는데요. 정예심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의학 이론 강사님, 교수님의 정석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의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방대한 넓이를 가지고 있고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님들께서 정말 빠르게 의학에 대한 기본을 다뤄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설명을 정말 깔끔하고 간단하게 근데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혜신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걸 모두 완벽하게 수행을 해주셔서 제가 정말 공부할 때 정말 재밌게 할수 있었고 다른 과목을 하다가 심심하거나 머리가 너무 아플 때 정혜신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은 오히려 휴식을 하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정혜신 교수님의 가장 큰 장점은 자료를 만드는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학이론은 굉장히 넓이가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만 추스려서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도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그거를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혜진 교수님 자료 같은 경우는 정말 두께가 별로 안 돼요, 교재가. 근데 교재가 간단한데도 다른 교재들에 비해서 내용이 정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사진도 많이 있어서 외우기도 편하고. 모의고사도 이제 문제를 풀때 문제 단순히 그냥 한두 줄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안에서도 공부할 수 있게끔 지문을 일곱, 여덟 줄 만들어 주셔서 나중에 복습할 때 자연스럽게 문제만 외우는 게 아니라 더 넓은 범위까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편했고 재밌었고 유리했다고 생각됩니다. 공부법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어떤 공부법을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왜이 공부법을 선택했는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어떤 걸 공부할 때이 공부 방법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명확해야지 공부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공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공부를 제일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모든 과목을 다 초록을 보고 머릿말에 다 읽어봤어요. 저는 보험의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2차를 먼저 공부하고 1차 공부하고 2차를 공부하는 이런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보험을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아, 그러면 보험의 틀이 되어야 하는 보험계약법을 제일 먼저 공부해야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공부를 할때 앞서서 보험계약론의 이론과 문제를 3일 동안 빠르게 돌리고 나서 이제 2차 공부를 먼저 들어갔습니다. 1차 공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한 달이면 충분하다, 2주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돌아서 이제 카페에도 올라가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한 달만 준비를 한다고 해서 한달 동안 2차 과목을 절대 안 보고 1차 과목만 볼 거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어 달 전부터 저는 1차 과목을 조금 조금씩 봐왔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보면서 아, 내가 어느 시점에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어느 시점에서 1차에 전념을 할 건지 그 전략을 수립을 할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6개월 반 정도의 수험 기간을 가졌는데 초반에 3일 보험계약법을
보험법을 공부를 하고 1차 시험을 한달 앞두고서 제대로 1차 시험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전부터 1차 시험에 전념을 하였고 그 전에는 2차와 1차 공부를 같이 하였습니다. 근데 2차에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은 의학이론과 재산보험을 같이 공부하고 책임금지와 자동차보험 같이 공부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방식은 잘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를 해보면서 과목별로 크게 시너지가 없는데? 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 아, 괜히 두 과목 두 과목 공부를 하다가는 먼저 공부한 걸다 까먹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이론을 한 과목씩 순서대로 하고 그 과목을 다 병행해서 공부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선 재산보험을 가장 먼저 공부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약관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틀, 보험 약관, 보험법이라는 틀을 받아들이기 가장 유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의학이론을 선택을 하였는데, 의학이론이 암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이론을 끝내고 세부적인 건 이제 반복을 통해서 공부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과 책임보험, 책임금제는 이론을 최대한 빠르게 들리고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6개월 반의 짧은 시간을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전략을 구사하였는데요. 우선은 재산보험부터 공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선행 문제풀이, 기출 문제풀이를 사실은 제대로 듣지 않고 이론 강의와 윤구목 교수님의 밴드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밴드 문제를 매일 풀었던 거와 동시에 오늘은 내가 상해 보험을 끝내겠다 하면은 밴드에 있는 상해 문제만 다 몰아서 풀고 오늘 내가 재산보험에 실손 의료 보험을 끝내겠다 하면 그 부분만 몰아서 풀었습니다. 되게 의아했던 게 밴드에 올라와 있던 문제, 그리고 교재에서 교수님이 A급 이론이라고 출시 명기해줬던 문제도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그 부분에 많이들 틀리셨는데 정말 밴드만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모의고사 때까지 정말 크게 흔들리는 부분은 없다. 내가 본 적이 없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학이론 같은 경우는 교재도 사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 사진을 외우는 걸 중요시했습니다. 내가 어떤 걸 모를 때 사진을 떠올리면은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그거에 연상되어서 어떤 키워드가 떠올리기도 하였는데요. 그런 점에서 의학 교재, 손꼽이론 작은 요약집 말고 의학 교재를 초반에는 많이 돌렸습니다. 그게 나중에까지 도움이 돼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요. 의학이론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자료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정혜신 교수님 같은 경우에 그런 자료를 마지막에 다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꼼꼼하게 그 자료를 다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책임금제 같은 경우는 되게 둘이 과목이 비슷해요. 큰 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큰 틀에서 디테일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 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어떤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의 규모가 어느 정도고 그 추가적인 법률 과제가 있는지 이런 큰 틀이 존재를 하는데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결국 자신은 어느 순간 호프만 계수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걸 발견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잘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교수님의 그한장 키워드 요약집을 정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거를 혼자 공부할 때도 내가 문제를 풀 때, 아, 지금 내가 여기 있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 틀렸네? 라는 게잘 보였기 때문에 길을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책임금제 같은 경우는 한번큰 틀이 이해되니까 오히려 과목이 정말 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가장 적게 했던 과목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스퍼트를 내서 그 디테일을 빠르게 외우니까 이번에 62점이라는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도 계속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큰 틀에서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풀고 있고 이 부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지 못한다면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를 도식화한다라는 연습을 저는 많이 했는데요. 자동차 보험에서 박세영 교수님도 이걸 정말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 모의고사는 가능하면 정말 꼭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아, 내가 이론이 완벽하지 않은데 수험기가 너무 짧아서 아직 한 달만 더 공부하면 모의고사를 풀것 같은데 라는 걱정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을 하다가 직전에 아, 그래도 해야지 라고 해봤는데 만약 제가 현장 모의고사를 하지 않았다면 시험에
떨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도움이 되었냐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시험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체감이 되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공부를 하는 분위기까지 느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되게 큰 도움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제 답안지를 첨삭을 받는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쓴 단어가 어떤 점수를 받고 내가 쓴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데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의 경쟁자들은 그렇게까지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는데 윤구목 교수님 밴드에 댓글로 모범 답안을 써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처음에 아, 다들 이렇게 글을 잘 쓰는데 이렇게 답을 잘 쓰시는데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그렇게 모든 약관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을까요? 정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약관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외운다 하더라도 2주일, 3주일만 지나면 다 까먹기 때문에 거기에 조급해서 자기 페이스를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히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모든 약간 단어에 휘둘리지 마시고 전체적인 큰 틀, 정말 외워야 할것 무엇인지 잘 판단해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시험장에서 팁은 제가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릴 거는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험을 치고 결과가 한 과목에서 시험 결과 마음에 안 들었다고 느끼시더라도 절대 시험장을 나가지 마세요. 이번 45기 시험은 책임근제 제2과목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도 되게 어려웠고 조건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2교시가 끝나고 수험실에서 네 분이 짐을 싸고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가실 때 아, 나도 정말 집에 가고 싶다.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 긴 기간 준비를 했는데 너무 아쉽다. 그냥 집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를 꽉 물고 최대한 버텨서 끝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결과로 책임근제가 생각보다 정말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아, 내가 느끼는 것과 다르구나.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정말 어렵구나.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자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 시험장에서 스스로가 후회가 되신다 하더라도 결과는 끝까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잘 버티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년사정사 시험은 사실 정말 장기간의 마라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힘들어 하시고 어느 순간 슬럼프도 오시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체력을 잘 안배해서 잘 버텨야 합니다. 힘들 때는 정말 괜히 더 힘을 내지 마시고 푹 쉬십시오. 내가 어려울 때는 그게 어려운 게 맞습니다. 괜히 걱정을 하시고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난 지금 힘들구나. 난 잘하고 있구나. 잘했기 때문에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쉴 때는 정말 푹 쉬십시오.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푹 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신의 경쟁자들은 정말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기 페이스를 잃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되는 방식을 믿고 밀고 나가십시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소년사정사 시험은 노력만큼이나 숲을 보고 넓게 보고 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항상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항상 그 이유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대단한 거 없는 학생이지만 그 노력과 숲을 보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 시험 결과를 보고 나서 처음 느꼈던 건 행복이었고 두 번째 느꼈다는 것은 다른 분들 이번에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신 분들을 보니까 55점에서 0.1점, 0.2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정말로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의 실력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운이 좋아서 붙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정말 운이 좋아서 합격을 하기도 했고 인스티비 교수님들 덕분에 합격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정말 모든 분들께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